저기 반짝이던 너 소중했었던 그날의 우리를 기억할 거야 언제까지. 네, 오늘 저는 동화라는 노래를 녹음을 하러 왔습니다. 일단 제가 작사에 참여를 했고요. 제목도 제가 동화라고 짓고 싶었어요. 오로지 이 노래는 정말 바발들을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썼기 때문에 동화라는 제목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었는데, 연습생 기간 동안 나를 위로해준 노래를 부르셨던 분께서 저에게 너무 감사하게 노래를 또 이렇게 선물을 해주셔서 듣고 너무 깜짝 놀랐었고, 모쪼록 제가 없는 동안 노래를 들으면서 바발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내고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게 흐름이,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제가 한번 레슨을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러고 했는데 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 아니, 되게 포근하고 팬들이 들었을 때 되게 좋아요. 진짜요? 약간 저는 잠시 여러분들 곁을 떠나지만 저의 마음은 항상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럼 동화 많이 들어주세요.